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열풍과 함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닌데요. 1년 넘게 끌어온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과 다방 간의 상표권 소송은 최근 다방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또 스타트업과 이 한국 갭이어는 미국 대형 의류업체 갭과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을 연결하는 오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름이 비슷한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은 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들을 위한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 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국이나 중국 상표 등록은 필수입니다. 또 이미 유사 상품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표권은 사업과 브랜드 사이에 연관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데 만약 등록하려는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사라면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권리 범위를 넓게 확보하려면 이 지정 상품과 지정 서비스업의 분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상표 하나로 전 업종에 대해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표라도 지정 서비스업이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상표의 경우에는 국내 상표 출원 후 6개월 내외 출원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보다 늦어지면 해당 국가에서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이 누군가 상표권을 등록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 뉴스였습니다.